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길막 문제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영상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인, 임업인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하자. 그리고 다음에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가면서 하자. 또한 이번 일이 정말 이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제 죽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이 잘 처리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과서적인 일이 되자. 특히 저는 또 이제 고향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특히 제 고향에서 제가 없을 때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서만큼은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현장에 경찰을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걸 못해드리는 점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을 부르니까 또 이제 무슨 폐기물 버리고 산지법을 위반했는데 경찰이 오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우리는 위로 올라가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하위부터 상위. 자, 순서가 여러분들 보세요. 마을에 이장님, 그리고 면회 담당 공무원, 면장님, 구청, 그리고 시청, 군청. 아, 죄송합니다. 군청. 어떻게 보면 이 나온 얘기인데 도청. 그리고 이제 중앙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제일 위에서부터 여러분 급하게 해버리면 한 번에 민원이 접수된 걸 어떻게 이제 윗선에서 처리를 해버렸다 이러면 똑같은 민원을 다시 이을 수가 없어요. 상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 지금 수년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누굴 믿고 저렇게 하는가? 사실 저에게도 몇 년 전에 했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말한 의원이 또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허언증인지 진실인지는 여러분 찬찬히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원이 지금 이 면을 담당하는 그 의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면장이 왔다.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서 왔다. 공무원 시청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올렸는데 지금 병가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차일피일 한 달 지금 미루고 있죠. 그리고 시청에서는 출장. 어제 처음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이 이제 아니 어제 제가 이제 오전에 구청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니까 시청에 이제 그 담당자가 지금 아프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오래 걸리면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게 말입니다. 나와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 담당자가 현장 출장을 갔다 그리고 또 오더니 이거 정확한 내용이 뭔지 몰라서 이러더니 또 연락 준다 뭐 이런다 하다가 통화가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뭐 저녁 시간 되고 뭐 전화 없길래 저도 전화 안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쁜갑다 또는 냄새 나네. 자, 경찰관도 불렀죠. 경찰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소방관도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있길래 면장, 구청, 시청까지 그리고 경찰까지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을 이렇게 카트시키나? 그리고 상대는 제가 시간을 많이 줬죠. 제가 해외 출장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시간을 영상 처음 찍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시간 정말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명분이 많이 생긴 겁니다. 명분이. 왜? 지금 길 막은 사람이 자기가 현 도의원과 의형제랍니다. 허언증인가? 아닌가? 뭐 이건 저도 들은 얘기고 마을에서 이제 그렇게 떠들고 다닌답니다. 최근에 새로 구입한 땅도 할머니들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들 잘 모르니까 3억에 구입했다. 또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엄손이죠. 없애버릴 수 있다. 마음 좀 먹어보세요. 좀 제발. 마음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쭉, 즉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현재 부를 수 있는 사람까지죠. 아직 더 남았죠, 최상위가. 자, 이제 내일 의원님께 3차 작업 진행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말이 허언증인지 진실인지 이제 의원님이 판단하시겠죠. 왜냐면 지역구 의원, 우리 지역 또이 면을 담당하는 의원이죠. 의원님, 이장님 또 면장님 또면 공무원 또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경찰관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마을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저 산에는 수천 톤의 폐기물과 기존의 도로, 사용하던 도로까지 방향을 틀어서 자기 땅에 물어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길막. 그리고 원상복구도 하기 힘들게 불법 성토로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입구 쪽을 딱 막아놓은 걸몇 메다 정도 자기 땅이니까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자, 공무원은 여러분, 좀 귀찮아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은 진급하고 안정적으로 있다 퇴직하는 거죠. 하지만 의원은 뭡니까? 4년 목숨 아닙니까? 표를 얻어야지죠. 자, 이제, 길막하신 분의 말이 맞다면, 의원님, 잘 판단하시겠죠? 표냐? 지금 현 의원직을 지키냐? 표냐? 또는 의형제를 버리냐? 에이, 의원님이 설마 이런 생각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겠습니까? 자, 자기 말이 맞다면 자기가 했는 행동, 뭐, 이 사람은 코 걸어놓고 빠져나갈 준비 안 하고 혼자 죽으려고 이런 행동하진 않았겠죠. 자, 이제부터 공무원과 의원님, 길막, 세 사람 간의 싸움 시작하겠죠. 자, 우리는 이제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또 찾아내면 됩니다. 아직 위에 더 높은 상위 기관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즉, 중앙. 저도 의원님들 많이 압니다. 또한, 길막한 사람보다, 제가
나라에 그 사람보다는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죠, 저는. 그 사람은 뭐가 있을까? 보이스카우트는 해봤는가? 보이스카우트 했다고? 아, 반장. 아유. 제가 그래도 지방의원들보다는 내세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과 의원님, 길막, 세 명에게 잠시 시간을 줍시다. 우리 의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 이런 일, 말도 안 되는 소리. 길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니면 길막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껌은 씹다가 버리라고 있는 거죠. 공무원은 자기 일을 좀 귀찮아하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의원님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아주 막강하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탁 찍어 놓죠. 다음 표가 있는데. 그렇죠, 의원님. 유튜브에는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 음성, 모든 내용의 영상 정확하게 남아있죠.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자, 의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 말이 안 되는 소리 잘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